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한이 이겨야 되는데 이 이기는 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이기는 수를 찾는다면은 상당히 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기는 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저녁이네요. 한해 동안 고수행마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고수행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어떤 수법을 써야 될까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이쪽에서 장군, 장군, 뭐 마장 이렇게 치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답은 차가 예, 이 자리를 갑니다. 아니 이게 뭐지요? 예, 엉뚱한 데를 지금 뒀네요. 그럼 초에서 지금 둘 차례인데 한번 초에서 이거를 먹어볼까요? 말을. 이거는 장군. 그냥 끝나죠? 입궁하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어디를 이 포로 넘어가면서 장군을 칠까요? 장군. 아, 그러면 차로 먹으면서 마장으로 또 끝나버립니다. 입궁하니까 끝나죠? 마 먹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졌어요. 그러면은 천상 사로 이걸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군. 그러면은 차가 이쪽으로 오면서 마장을 칩니다. 그러면 궁이 움직일 수는 없죠. 말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렇게 장군 치면은 바로 외통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차가 왔을 때 수비할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는 수밖에 없을 때 장군. 차 마장 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이기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니 이 차가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상대방이 아주 깜짝 놀라게 진짜 이 수는 여기 수는 자이 수는 발견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